요즘 그 선거제 오늘 그 국회에서 소위 저 뭐냐 특위의 그 조정 소위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었죠.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 그 특위 전체에서 할 텐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거법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선거법 개정하는 나라, 그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룰인데 경기 직전에 경기를 저 룰을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축구 시합 하려고 선수들 다 대기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 규칙을 바꿔버리면 그 전에 규칙 따라 다 연습해 놨는데 경기가 엉망이 돼 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이제 이 개정하면 사실은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선거.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래야 결정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어느 나라나 선거법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A당에 유리하고 저렇게 바꾸면 B당에 유리하고. 그럼 A, 유리한 당에서는 하자 그러지만 불리한 당에서는 목숨 걸고 하지 말자 그러겠죠. 그래서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 스위스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다수대표제.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이런 다수대표제를 1848년에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면 A당의 몇 석, B당의 몇 석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충. 그래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게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A당에서 불리해지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데 불리한 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국민 발안제, 국민들이 안건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직접 결정하는 이런 국민 발안제가 채택되자마자 발의를 합니다. 국민들이 선거법 바꾸자.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이렇게 했더니 첫 국민 표결에서 찬성이 40.9%, 반대가 59% 이렇게 나왔어요. 부결됐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후에 다시 발의를 합니다. 그래도 비례대표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 하원 선거. 국회의 하원 선거 방식을 비례대표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1910년에 폐결했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찬성이 조금 올라갔어요. 47.5%, 그 다음 반대가 52.5%, 역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1918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 비례대표가 상당히 이제 여론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국민 발안이 제기돼가지고 66.8%가 찬성하고 요 뒤에 반대네. 33.2% 반대. 그래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항상 50% 이상, 고전 선거, 직전 선거, 1917년 선거에서 그 자유당입니다. A당이라는 게 자유당인데, 자유당에서 103석을 차지했는데, 선거법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니까 60석밖에 안 나오더라. 그 전에 과반수 이상이었는데 절대 다수를 A당에서 60년 동안을 차지해 왔는데 선거 방식을 바꾸니까 30%가 안 된다. 이 결론은 뭐냐?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에 다 갇혀가지고 못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맡겨서 국민들이 나서니까 되더라. 그거를 제도화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탈핵. 이게 탈원전. 스위스에서 이 탈원전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여러 번 했어요. 다 부결됐어요. 근데 이때의 안들은 다 급진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통과된 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겁니다.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법률을 개정해서 기존에 탈원전을 하는데 기존에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이 입증되는 한 존속한다.
절충안을 채택한 것, 규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법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투표에 붙이니까 대부분이 그 법률에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 최저임금제. 이게 그 일부 정치 세력에서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 이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그 4분의 1을 주겠다. 그러니까 75만 원이죠. 핵심은 예,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럼 결국 국민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하겠냐. 세금을 더 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67%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언제 그런 문제를 전 국민의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겠냐. 그래서 이런, 비록 패배했더라도 다른 법률을 정한다든가 정책을 만들 때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지,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스위스에서도 역시, 여기는 국민,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국민소득이 8만 2천 불. 우리의 거의 3배에 가깝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2달러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로, 이건 헌법 개정 아닙니다. 헌법에다가 22달러를 규정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투표에 붙였더니 이것도 역시 한 20몇 프로 찬성을 하고 나머지 66%가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론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민주주의다 하는 게, 요즘은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반민주적이다 이러면 요즘 낙인 찍히는 거죠.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민주주의자다 이러면 뭡니까? 욕하는 말이에요. 욕하는 말.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라는 말은 원래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했어요. 직접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 우리는 민주당, 뭐 민주공화당, 그래서 민주라는 정당을 우리나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그런데 미국에는 1787년에 이제 헌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민주당이라는 정당 명칭에 민주란 말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9세기 초, 그때 이제 이때 전후해가지고 토코빌, 프랑스의 토코빌이 미국을 방문하는 그때 대통령입니다. 이때 와서 비로소 민주당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데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직접 민주주의는 자동차와 같은 또는 컴퓨터와 같은 발명품입니다. 그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있긴 있어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요즘 남아있는 게 마을총회죠. 마을총회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나. 우리나라도 아마 예전에 동네에 심각한 문제 있으면 동네 사람들 모여서 결정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화백제도, 그것도 모여서 했잖아요. 뭐 그런 게, 그거를 집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집회 직접, 모여서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 직접 민주주의라면 뭘 의미하죠? 투표소에 가서 찬반 투표하는 거. 그게 이제, 근데 그거는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직접 민주주의는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직접 민주주의 하면 스위스를 연상하는데, 이게 스위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발명가는 두 사람인데, 루소와 꽁도르세라는 사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가 이런 걸 겁니다. 아, 그 말이. 유권자는 투표일에만 자유롭다.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루소가 벌써 1762년에 사회계약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데 루소는 많은 사람들 그걸 찬양했어요. 그런데 루소는 주권은 위임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루소의 사상을, 이 루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 루소의 사상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양한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왜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그거 한 거. 하도 많이 한 3만 명을 짧은 시간에 죽이려니까 죽이는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게 단두대죠. 근데 그 독재정권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이 열렬한 루소 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공산주의의 전체주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루소를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독재정권 또 전체주의의 원조다. 이렇게도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면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하고. 굉장히 상반성을 가지는 그런 사상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꽁도르세, 유명한 교육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일반 교육을 하게 된 것은 이 꽁도르세에 의존을 합니다. 왜 꽁도르세가 그렇게 주장을 했냐. 혁명을 추진하고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깨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를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공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꽁도르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꽁도르세가 입안했던 헌법을 로베스피에르가 정적이 만든 그런 헌법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직접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자는 루소, 꽁도르세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다. 발명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결 민주주의와 집회 민주주의. 스위스에서 들어오게 된 것은 칸톤 차원에서 먼저 들어옵니다. 칸톤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연방 차원으로 확산되는 이런 건데 칸톤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은 1830년대에 시작해서 1860년대 이때 도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차원에서 된 거는 1848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스위스에서 이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된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줄이 여기 탁 내려서 밖으로 탁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애셔, 알프레드 애셔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정치인이고 또 대은행가고 또 대자본가고 또 철도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창 때는 그 알프스에 철도 나온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놀라 하다 보니까 기술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술도 발전시키고 뭐 공업도 발전시키고 하여튼 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도 가지고 있지. 뭐 은행도 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 은행은. 근데 하도 이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 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농민들, 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대표자를 뽑았는데 우리가 다수인데 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를 직접 대표하자. 그런 운동을 이제 누군가가 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칼 뷰르클리라는 사람입니다. 칼 뷰르클리. 이 사람은 좀 이 이상주의자예요. 이상주의. 그래서 젊을 때는 미국에다가 이상촌을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공동 생산, 공동 배분, 뭐 이런 이상촌을 건설하러 갔는데 실패하고 다시 스위스로 옵니다. 스위스로 와서, 아, 이 사람은 소비자 조합. 오늘 말 소비자 조합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소비자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운동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쭈리 광장에 뭐 이제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가 직접 결정하자. 뭐 이런 이제 시위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쭈리 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쭈리 헌법에다가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죠.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30년 후에 일어납니다. 1890년대에서 1910년 사이에 철도 자본과 금융 자본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생활이 역시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 이 노예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슬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슬리반은 원래 언론가입니다. 언론가. 저 기자죠. 근데 노동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미친, 아, 소문 듣자 하니 스위스도 비참한 상태였다 하더라. 거기 가서 좀 배우자. 이렇게 해서 스위스로 건너가서 기록에 가면 아까 말하는 뷰르클리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이런 책을 씁니다. Direct Regulation by the Citizenship through the Initiative and the Referendum. 그러니까 시민입법. 법률도 시민이 직접 만들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만들자. 뭐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때 당시에 성경보다 많이 팔렸다. 그런 겁니다. 그 요 시기에 스위스 붐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그 수많은 얇은 책들이 쏟아집니다. 이 책도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인터넷에 요 제목을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아마존에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해놓고 보니까 인터넷 뜨 치니까 직접 떠요. PDF 파일로 떠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 사업이라 해가지고 공짜로 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보면 거의 스위스 제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젊은 유렌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야, 내 필생 할 일이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 국민입법, 국민입법 연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산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오레곤주의 주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레곤 헌법에다가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거의 한 28개인가 그 주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직접 민주주의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거다. 그러니까 이래야 되죠. 계보로 보면 프랑스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스위스에서 수입을 했고 또 스위스에서 발전시킨 거를 미국에서 수입했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주 차원하고 개마인드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 그라벨이라는 미국에서 12년 상원을 한 분이 연방 차원에서 도입해야 된다 하고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노전격이 됐어요. 한 8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이 2009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강연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이분이 주장한 게 대한민국이야말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강연을 다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는 이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 그래서 1793년 이후에 약 1500회의 그 국민 투표가 실시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최근 40년 동안에 실시되었다 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실시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스위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도 상당히 많이 실시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라지만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어디죠? 예, 리히텐슈타인. 어쨌건,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 그 교통이나 경찰을 스위스에 의존합니다. 국방도. 그러니까 자체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화폐도 거의 스위스 프랑을 씁니다. 19세기의 민주화의 흐름은 선거권 확대의 역사였다. 선거권 확대. 그래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확대되고 또 선거 연령도 낮추고 또 흑인들한테도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21세기의 민주화는 뭐냐? 직접 민주주의 확대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190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이 직접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확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200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투표 제도가 도입이 됐죠. 또 주민소환 제도도 도입되고. 근데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도표로 보면 이게 맨 앞에가 1900년입니다. 이게 2010년.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절대적으로 많이 늘었죠. 횟수가.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직접 민주주의 실시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공론화, 공론화. 뭐 지하철 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전이죠, 원전. 원전 공론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된 거지. 근데 이 공론화는 또 이제 교육부에서 공론화하겠다 해가 입시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뭐 이거 가지고 해서 아무 결론을 못 얻었죠. 근데 이 공론화는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관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거는 몇몇 사람들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다. 또 다른 민주주의. 근데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의제도가 선거에 의해서 대표를 뽑았다면 이건 뭡니까? 추첨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뽑은 거죠. 그 방식만 다르지 이거는 대의민주제다. 그래서 이걸 프시킨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 주장을 했는데 원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어떻게 뽑을 것인가 우리가 숙고해서 뽑자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건 뭐가 빠졌어요? 숙고 과정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 빠졌죠. 그래서 이게 민주적인 직접 민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보통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하면 국민투표, 국민발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 가지를 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 가지를 다 직접 민주주의다 하는데 국민투표, 국민발언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국민투표는 이런 겁니다. 국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발언은 뭐냐면 국회가 해야 할 결정을 안 한 거를 국민이 제안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앞에 국민투표는 뭡니까? 브레이크 거는 거죠? 비상제동장치, 비상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 국민발언은 움직이지 않는 차를 움직이려면 뭘 밟아야 됩니까? 악셀레이터를 밟아야죠. 그래서 비상악셀레이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하는 거를 국민이 직접 하는 게 국민 발언.
그 다음에 했는 거를 뒤집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만에서 그 왜 정부에서 그 에너지볼 고쳐가지고 탈원전을 결정하니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비토를 했죠. 그런 게 국민 투표입니다. 근데 이 국민 투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결정은 반드시 국민들의 결정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헌법 개정. 대표적인 헌법 개정이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국민 투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필요적 국민 투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요구하는 경우에만 다시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이거를 선택적 국민 투표 또는 임의적 국민 투표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헌법 개정할 때 국민 투표하는 그것만 알려져 있죠. 거기서 국민들이 비토하면 부결되는 거죠. 국회에서 가결돼도. 그래서 국회에 가결된 거를 국민들이 다시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 투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정한 국민들이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의자는 헌법 자체입니다. 헌법이 발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료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스위스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70년도부터 548건 이 진행이 됐고, 칸톤 차원에서 4,610건. 그 다음에 개마인대 차원에서는 예, 68만 3,377건. 2015년까지. 우리는 2004년에 주민투표법이 정해졌죠. 지금까지 몇 건 있을까요? 243개 전체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9건이 실시입니다. 그러니까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적당 못하는 이유를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스위스는 지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적게 실시하는 데는 한 10건, 많이 실시하는 데는 한 3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0건 하는 데는 한 달에 몇 번 해야죠? 두 번, 세 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투표 날짜가 2038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20년이죠. 20년 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런 날짜가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정해진 날에 연방, 간톤, 그 다음에 개마인대가 주민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사율이 얼마 안 돼요. 국민 발언했는데 200건 했는데 가결된 건 2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90%는 부결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회가 결정한 거, 그 국민들이 하는데 그 임의적 국민 투표, 임의적 국민 투표는 2654건, 1871년부터 지금까지 통과된 법률이 2654건입니다. 그 중에서 176건만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민 투표에 회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7%가 회부되는 겁니다. 국민 투표에 회부하면 그 중에서 국민 투표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재개한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안 통과시키는 거예요? 안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죠. 거부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거부된 거는 46%. 그러면 전체 7%, 전체 법률 중에 7%를 재개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는 46%. 그러니까 전체 법률 중에 3%만 국민들이 비토했다. 그럼 이게 비율이 작죠?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3%가 거부된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어느 게 거부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때,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제정하면 국민들이 거부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거부하지, 당하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잘 해서 하자.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잘못하면 부결된다. 그러니까 법률 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
사인을 보내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또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느라고 카르텔에 유리한 것만 하느라고 불리한 의법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제기하겠죠.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기미가 있다 이러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 아까 규모 얘기했죠. 규모. 우리 같이 규모가 큰데 못한다. 그 이제 그거는 집회민주주의지 표결민주주의.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민주주의라면 포퓰리즘에 좌우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포퓰리즘은 어디서 합니까? 정당에서 하죠? 정당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미신이다. 그래서 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근처에 인천하고 그때 수인선 놓을 때 뭐 지화화해달라고 난리였죠.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지금 지화화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리에서 도시 시정부에서 지하철을 건설하겠다. 그 1960년대에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 주리에서는 돈을 얼마 이상 그 예산을 얼마 이상 쓰는 거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였더니 국민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70년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더니 국민들이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너무 많이 떠나니까.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1차적으로 세금 문제고 속설에 의하면 이건 속설입니다. 지하에 묻어놓은 돈이 화도 많아서 지하철을 건설하면 그게 다 드러나니까 반대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뭐냐? 권력자와 국민 간의 권력 배분이다.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스위스는 다차원적인 권력 분립을 하고 있는데 권력자와 국민 간에. 또 국민 상호간의 권력 분립입니다. 국민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것은 소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에 의해서 대변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안건을 발의해서 또는 다수자가 결정해 놓은 것을 소수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직접민주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접민주주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여기 정치교육. 스위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국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예, 국가의 모든 결정을, 모든 중요한 결정을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든 나라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애국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해외로 도피를 하는 게 아니라 총을 들고 모인다. 예.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 직접민주주의인데 지금 당장 이게 주민투표법이 작용하지 않는데 이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가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제일 인상에 남는 주민투표가 어디죠? 서울의 급식투표죠. 무상급식. 그거였는데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주민투표는 뭐냐면 안건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해버렸어요? 인물에 대한 투표로 바꿔버렸죠. 이거는 주민투표를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러면 자기 의견이 통과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오착이고 그다음 가장 큰 오착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서울, 뭐에 대한 거냐면 서울시 의회가 학교 급식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면 대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조례가 대상입니다. 조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뭐 점진 아니냐? 뭐 그래서 뭐 차상위 계층에만 실시하느냐, 전면적으로 실시하느냐 이렇게 해서 붙였죠. 선택하게 만들었죠. 이것도 선택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그래서 이 진행 과정에 어떻게 됐어요? 이 민주당 쪽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을 했죠.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안 돼가지고 개표 자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주민투표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3분의 1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안이 부결되는 거죠.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그 3분의 1이라는 거. 스위스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투표자의 과반수. 그런데 우리나라는 3분의 1이 안 되면 못하도록 이렇게 개표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개정안을 내면서 내가 하도 비판을 했더니 좋다. 3분의 1은 폐지한다. 최소 투표율은 폐지한다. 그 대신 찬성률을 4분의 1로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3분의 1이 투표해가지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떻게 되냐? 부결되는 겁니다. 3분의 1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거의 75%가 찬성해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만약에 4분의 1이 투표, 4분의 1이 투표를 하면 100% 찬성을 해야 비로소 통과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과 용인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거는 한풀입니다. 한풀이.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 뭐 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토요일마다 이러고 있죠. 신문에 보도는 안 되는데 토요일날 광화문에 나가보면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촛불 시위 때 현장에 몇 번 갔어요. 갔는데 정말 저게 일촉즉발이다. 이거 한 5m 경계 두고 있는데 저게 맞붙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광장에서 모여서 요구하는 거 떠들고 하는 거는 그때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끝내고 이제는 국민들끼리 숙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성숙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건 스위스에서 나온 겁니다. 광장 대신에 투표소. 광장이냐 투표소냐. 그래서 평화롭게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또 주권자가 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오해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대의제하지 말자는 거냐. 대의제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즉, 대의제라는 건 뭡니까?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 의사가 일치하는 거죠. 그게 대의제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 의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자.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다. 제대로 대의정 제도가 굴러가도록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